한화솔루션이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의 대규모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합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미국 시장 선두 기업 입지를 굳히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한화 솔루션. 각각 연 3.3기가와트 규모의 ingot, 웨이퍼, 셀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신설합니다. 폴리실리콘 ingot,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5단계 가운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단일 기업이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는 것은 한화 솔루션이 처음입니다. 미국에 현재 구축돼 있지 못한 잉곳 웨이퍼를 포함하여 셀 모듈을 구축함으로써 밸류체인의 완성을 2019년 모듈 양산을 시작한 달튼 공장과 카터스빌 공장의 신증설을 완료하면 현지 모듈 생산 능력이 총 8.4기가와트로 늘어납니다.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업체 생산 능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입니다. 달튼과 카터스빌을 잇는 솔라 허브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북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이 시기에 솔라 허브 조성에 나서는 것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시화되는 솔라 허브가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